우리나라 기업들의 공시 자료들은 편하게 표현드릴게요. 찌라시입니다. 미국은 CEO가 엄청 시달립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랑 똑같았어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이번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업 공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공시를 어떤 거를 좀 봐야 하고 정말 바빠서 다 볼 수가 없다면 또 어떤 공시는 좀 집중적으로 꼭 봐야 하는지 그런 걸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예탁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인구가 원래 통상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550만 명 정도 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성인 인구가 3천만 명이니까 3천만 명 중에서 550만 명이니까 이건 거의 6명 중에 한 명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만큼 주식 인구가 많은데, 자, 최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550만 명이라는 주식 투자 인구의 선이 깨졌습니다. 뭔 얘기냐? 대거 주린이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주식 투자 처음 하는 분들이 대거 시장에 유입되면서 최근에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700만 명 가까이 늘었다. 주가가 오르면서. 예. 그러니까 한 200만 명에서 150만 명 가까이 추가 들어오신 거죠. 네. 이런 분들이 대거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처럼 주식 투자를 오래 했던 사람들이 예전에 했던 시행착오들을 지금 이 150만 명에 해당되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이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바로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할 때 언론 보도만 보고 투자를 하는 잘못된 행태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론 보도는 당연히 봐야죠. 제가 언론 보도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언론 보도만 보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언론 보도만 보고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언론 보도는 공시 자료를 축약하거나 또는 공시 자료에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떤 것에 하이라이트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기사화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생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투자라는 것은 사실 그 회사의 내가 전체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요것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전반적인 변화를 꼭 알아보려면 공시 자료 전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리뷰를 하거나 그걸 리뷰했던 누군가의 도움이나 설명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게 없이 어떤 보도에서 그렇게 나왔어 라는 것만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일 이제 읽기도 쉽고 전달도 제일 쉽게 해주는 신문기사 내용들을 막 검색해보고 그걸 읽어보시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테슬라 괜찮은데 삼바 괜찮은데 이런 걸 보고 하시는데 그랬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게 바로 그런 기사 내용은 제한된 지면 등에 인한 요인으로 공시 자료가 축약되어 있거나 생략되어 있는 파트가 많다. 실제 우리 기자님이야 보도 내용 쓰시다 보니까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공시 자료 내용은요 두께가 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한 뭐 A4 한 장 정도로 돼 있는 게 어떻게 그걸 다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언론사의 잘못도 아니라 원래 그렇게 생략되는 부분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공시 자료를 기반으로 언론 보도화된 내용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언론 기사 내용 중에는 스트레이트성 기사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했대 이렇게만 딱 간결하게 이게 보도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스트레이트성 기사를 스스로 확대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가 이번에 뭐뭐뭐를 누구랑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그냥 그 사실을 보도해 준 거예요. 근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한대라는 그 보도를 보는 순간 앞으로 전도유망한데 야 이거 뭐 앞으로 뭐 이런 게 쏟아진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뛴다. 뭐, 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언론 우리 기자님들은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었고 그냥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뿐이었는데
바로 처음 일어나는 행태들 중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시 자료가 투영되어 있는 언론 보도만 보고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이거 꼭 하나 먼저 짚어드리고 싶었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 공시자료를 바라보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공시자료는 원래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요즘은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해도 떱니다. 기본적으로 다 떠요. 하더라고요. 제공이 네. 됩니다. 그런데 원래 원칙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영어로 우리가 DAT라고 흔히가 부르죠. 이 DAT의 온라인상으로 반드시 우리가 정기공시는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정기공시는 업데이트 되도록 이제 명시가 되어 있죠. 따라서 이 DAT라는 곳에 원래 원칙상 모두 다 모여져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DAT라는 곳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서 편하게 검색해서 보시면 된다라는 점을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기본적인 걸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공시제도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공시제도를 바라보는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자, 좀 설명을 드리면요. 공시제도의 차이. 네.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공시자료하고요. 네. 미국 기업들의 공시자료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전혀 달라요. 어떻게 되느냐? 쉽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시 자료들은 이거 뭐 거의 뭐 우리가 공중파 방송은 아니니까 편하게 표현 드릴게요. 찌라시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네 기업 홍보하기 바빠요. 네. 우리 어떤 계약 가까이 와 있고 개발도 인접해 돼 있고 조만간 뭐 스쿼도 땄고 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에는 목표 뭐 성장률을 얼마로 잡고 있고 뭐 그래서 어디 유럽도 진출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 쫙 됐어요. 즉 홍보 위주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메시지 위주가 쫙 깔려져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의 공시 자료입니다. 설사 기업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이게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제품을 사용해서 뭔가 큰 손실을 보신 분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규모는 추후 별도 공지 예정. 끝. 당구장 표시로. 그 다음에 아니면 손해배상으로 인한 협의 부분은 추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상해 드릴 예정임.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공시 자료를 받아들이실 때는요. 네. 아, 이 공시 자료가 다분히 과장이나 아니면 다분히 우호적인 톤앤 매너로 작성된 것이지 이걸 그래도 법에서 강제한 건데 무조건적으로 그대로 믿어도 되겠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 기업들의 공시 자료를 보면 정말 이 회사는 어떻게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수준의 내용들이 잔뜩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런 위험이 있고요. 이거 개발되려면 아직 멀은 것 같고요. 조만간 이런 리스크도 있을 것 같고 아참 기억하시죠? 우리 계속 소송 중인 거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경쟁사가 조만간 이런 걸 개발해서 발표한다고 하니 우리 신제품이 그때쯤 출시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도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게 잔뜩 들어있어요. 어떻게 읽다 보면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걱정이 될 정도예요. 제가 그래서 애플 걱정을 한참 했었다니까요. 옛날에. 자, 무슨 얘기냐. 미국은 이렇게 공시 자료가 부정적인 것들로 쫙 깔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단소송 제도가 발달되기 시작되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집단소송 제도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긴 한 80년대부터는 이제 공시 자료에 조금이라도 투자자들이 주가가 빠져서 부정적일 수 있었던 사실이 사전에 공지되거나 언급되지 않으면 변호사들이 집단소송 걸어버리는 거예요. 회사에다가. 그러면 CEO가 엄청 시달립니다. 껄떡하면 법원에 출두해서 소명하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하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80년대부터 어떻게 하느냐. CEO가 아 내가 또 집단소송 당하기 싫고 너는 이런 거 미리 알았을 텐데 왜 공시자료 공시 안 했어. 넌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한테 이런 거에 냄새라도 풍겨줬어야지. 이런 소송 안 당하고 싶어서 다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는 소리를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미국도 그러면 이런 집단소송 제도가 발달하기 이전인 1970년대까지만 해도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랑 똑같았어요.
거의 찌라시 수준이었습니다. 홍보, 뭐 어떻게 되고 잘 돼가고 있고 앞으로 기술도 개발 중에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얘기만 있었죠. 그런데 집단소송 제도라는 요거 하나 때문에 네. 그 공시제도의 톤 앤 매너가 완전히 싹 바뀌어버렸고요. 지금은 사소한 거래도 놓쳤다가 그걸로 소송당하기 싫어서 모두 오픈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공시자료 자체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 네. 보도도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블룸버그에서 보도된 내용을 우리가 투자에 많이 활용하잖아요. 네. 왜? 그건 공시자료에 부정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 있고 그걸 바탕으로 보도가 이루어지니 이거는 그래도 그런 부정적인 시그널 중에서도 가장 걱정될 것에 하이라이트를 쳤을 거 아니냐. 예. 그럼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블룸버그 통신이나 이런 건 볼만한 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언론이나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이런 저 뭐죠 시황과 관련된 정보는 네. 왜 이렇게 정확도가 블룸버그나 이런 것보다 떨어지느냐 언론사 잘못이 아니에요. 이런 공시제도와 관련된 제도 정책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공시자료 자체가 찌라시 수준인데 그걸 바탕으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어떻게 좀 더 아시잖아요. 더 요즘은 일일 일보 상황에서 탐사 취재하러 뭐 내가 한 열흘 동안 그 회사 심층 취재하러 다닌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블룸버그나 외신을 받아들이는 태도하고 우리나라 저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도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조금 달리 가져주시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공시자료에 쓰여져 있는 그 문구 있죠. 네. 그 문구가 어떤 방식으로 쓰여져 있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걸 달리 표현하는 방식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공시자료는 매출액이나 이익이라든가 배당이라든가 현금 흐름이라든가 현금 보유 상황이라든가 재고량, 판매량 이런 것들을 수치로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따라서 이들 수치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느냐를 통해서 아, 얘네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정적인 내용이 많으니까 이렇게 유추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이 문장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 걸로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 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크게 공시자료에서 수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네 가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냥 정확하게 수치를 제공하는 거예요. 네. 가장 쉬운 방법으로 내년도 영업 목표치는 4천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표현을 떨어뜨리는 거죠. 네. 자, 이런 거는 뭐냐? 정말 그 수치 자체를 객관적으로 제시해도 자신감이 있다라는 시그널이에요. 딱 4천억이라는 숫자를 딱 준 거잖아요. 네. 우리는 이런 산출이 나름대로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었고 검토를 해본 결과 목표를 적정하게 이 정도로 잡을만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근거가 있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내년도 영업 목표치는 3천억에서 5천억 사이를 전망한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딱 4천억이 아니라 3천억에서 5천억 사이 정도 될 것 같다. 아니면 올해 우리 회사 주당 순이익의 규모는 1,700원에서 2,300원 정도 갈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것보다 회사가 뭔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냥 여기에 평균치에 해당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치가 4천억이라고 말을 하던 아니면 3천억에서 5천억 사이면 결국 평균 따지면 4천억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3천억에서 5천억 사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 요거만 가지고 통계를 한번 돌려본 연구 보고서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더 가까웠을 것 같으세요? 3천에요. 당연히 3천에 가까운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4천억이라고 표시한 회사와 네. 3천억에서 5천억이라고 표시한 회사는 결국 둘 다 4천억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3천에서 5천억이라고 한 데가 4천억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아주 독특하게 최대치나 최소치만 표현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영업이익이 최소 3천억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든가 아니면 올해 우리 회사 주당 순이익 규모는 최대 2,300원 정도 선으로 기대된다라는 표현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을 받아들이는 점 역시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으냐 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 이것도. 이것도 자신이 없는 최대 최소. 예. 그리고 레인지보다도 반대쪽 점으로 훨씬 더 하락폭이 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앞선 뭐 3,000에서 5,000 사이보다도 더. 네. 3,000에서 5,000 사이라고 명시해놨는데 그 범주를 넘어가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또 까입니다. 아니, 3,000억 등 될 거라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대 5,000억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5천만 아니면 되는. 그러면 오히려 최대 5천억이라고 하면 5천억 이상은 못 올라간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거는 바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른다라는 시그널과 똑같은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와. 네.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반대로 최소 3천억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예시를 찾아봤는데 그렇게 표현한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아, 최소 얼마다? 예, 최소 우리는 이 정도는 벌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많지 않고 오히려 최소로 표현해 놓은 게 제일 많은 게 올해 최소 주당 배당금은 이게 최소는 많아요. 그러니까 줄 거는 최소로 많이 표현을 해 놓고 이익은 최대로만 표시해 놓은 건 많고 이런 경우다. 자, 그럼 정리 여기까지 한번 살짝 들어가 보면 명시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제시한 공시자료다? 그러면 그 공시자료를 작성한 다른 그 회사의 다른 구절들도 꽤 믿을만한 겁니다. 왜? 이 공시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부서와 팀들이 다 협업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그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내야 되는데 어떤 회사들은 이게 연례 행사다 보니까 야 대충 내 이러고 말아요. 문제 될 것만 피해서 말고 말아 이렇게 되는데 네. 딱 이렇게 데이터로 숫자를 제시한다? 신경 쓴 거예요. 그럼 그 공시자료의 전반적인 다른 문구도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3천억에서 5천억 사이다? 그러면 그냥 통상적으로 4천억이라고 얘기하는 회사보단 성과가 낮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최대 5천억까지는 기대합니다라고 하면 아이고 이건 끝이 없는 추락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공시자료를 유추하시는 게 훨씬 더 우리나라에선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CEO는요. 자기가 공시자료에서 가능한 한 정보를 많이 줘선 안 된다라는 게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숨겨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괜히 빌미를 제공하고 싶어서 빌미를 제공했다가 왜 네 목표치를 달성 못했냐, 왜 약속을 실현 못했냐 이런 거 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나라에선 모호한 문구들이 정말 많아요. 예, 모호한 문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최대 최소 이런 것들이 많고 객관적인 근거도 공시자료에서 제공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목표치 4천억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공시자료를 같이 첨부해요. 근거를 뭐 계산식이라든지 예, 계산식도. 그리고 네슬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자기네들 제품이 판매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 세계에 예를 들어 자신들의 식품이 판매되는 뭐 농심이라든가 오리온이라든가 뭐 오뚜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회사들은 해외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 얼마 증가할 것 같아서 얼마의 이익이 실현될 거로 보이고 국내는 얼마로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네슬레는 어떻게 하느냐. 나라별, 대륙별로 전부 다 공시자료에 넣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주들이 그것만 보고 가만히 있어봐. 요즘 다른 섹터에서는 아세안 국가가 이머징 마켓이라고 성장률이 두 자릿수가 이상인데 왜 우리 네슬레만 한 자릿수야? 그거 가지고도 또 그 주주총회에서 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대표이사는 주주의 질의에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아 다른 산업은 모르겠지만 저희 식품산업군에서는 한 자릿수밖에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주주들이 뭔 소리야 그게 말이 돼 하면서 또 갑론을 박이 생기잖아요. 네. 바로 그러다 보니까 숫자를 가능한 한 숨기려고 해요. 그런 게 원래 통상적인데 네. 좀 전에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다가 소송당하는 게 미국이고 국내는 소송 잘 안 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모호한 문구가 많다. 그래서 근거가 없이 단순히 목표치만 제시되어 있는 것들도 우리나라는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투자. 요즘은 미국 투자자들도 많으시니까요. 네. 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공시 자료를 뭐 구글링을 하시든 뭐든 하시든 간에 꼭 보시면 아주 객관적이고 상세한 근거들로 잔뜩 수록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산업 섹터를 공부하실 때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공시자료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정말 유용합니다. 아, 네. 그건 꼭 알아두면 좋겠네요. 네. 공시자료를 통해서 네. 뭐 전체 산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다. 미국 같은 경우. 네. 자, 그 다음. 우리나라도 간혹 이제 성실한 기업들은 공시 자료를 정말 객관적이고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특히 외인 지분이 많은 회사들 있잖아요. 이건 외인들이 눈 퍼렇게 뜨고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이 또 지켜보는 것 때문에 공시 자료를 아주 엄격하게 발표하는 회사들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이제 글로벌화된 기업들이면 기업들일수록 이런 어떤 뭐 행태가 더 많아지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객관적인 공시 자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이거를 또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자기 편향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미 난 그 주식을 샀다라고 했었을 때와 사기 전의 태도가 달라요. 네. 이미 주식을 사고 공시 자료를 읽어보시는 분들은 그 공시 자료 안에는 부정적인 문구도 있고 긍정적인 문구도 있잖아요. 부정적인 문구는 슬쩍 흙에 읽어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눈에 안 들어와. 그리고 긍정적인 문구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돼요. 이게 산 분들의 행태예요. 근데 안 산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반대로. 오히려 긍정적인 뉴스도 뭐 좋은 것도 있네 했는데 그쵸? 부정적으로 한 문장 딱 있으면 뭐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시 자료를 읽으실 때도 내가 사놓고 읽었느냐, 아직 안 산 상태에서 읽었느냐에 따라서 머릿속에서 그걸 그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좋은 정보에 자꾸 편향성을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나쁜 정보를 더 찾아봐야겠다 읽던지 네. 반대로 나쁜 정보에 내가 너무 두각을 나타내서 좋은 주식 놓치면 안 되니 좋은 것도 좀 내가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읽어야 될지 그렇게 밸런스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공시도 저희가 이제 다트에 보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네. 공시들이 많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기 공시 외에도 공시가 많은데 뭐 일각에서는 수주 공시 같은 경우에 조금 허풍을 좀 떨 수 있다. 이제 그런 게 있던데 사실인지. 사실입니다. 허풍을 떠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MOU와 관련된 것도 공시 자료에 넣는 네. 경우가 많은데 MOU는요. 뭐 법률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일종의 친선 각서예요. 너랑 나랑 이제 잘 논의해 보자. 이게 MOU예요.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투자자들에게 지금 바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을 수준의 거대한 성과, 이슈를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1상, 2상, 3상 하려면 엄청 오래 걸려요. 네, 15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주식 사놓고 저희 15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걸 누가 그걸 호재라고 보겠어요. 그러면 중간중간 호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하기 쉬운 방법은 뭐냐 하면 이게 참 이건 나쁜 행태인지 뻔히 알면서도 아직까지 이걸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전통 기업들 중에서는요, 슬슬 정관 바꿔서 거기에 대표 주력 산업 부분 중에 바이오를 추가하는 데가 많아요. 그럼 바이오를 추가해 놓고 어떻게 하느냐? 뭐 이상한 뭐 당뇨와 관련된 약 개발하겠다, 무슨 뭐 암 뭐 백신 개발하겠다, 네. 무슨 신약 키트 개발하겠다, 뭐 이런 거 써놓고, 근데 그럼 언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당연히 1상, 2상, 3상이 오래 걸리니, 네. 그 다음 하는 걸론 저 미국의 무슨 피츠버그 대학이니, 뭐 아니면 세인트 루이스 대학이니, 오스틴이니 이런 데 가서 외국 교수하고 사진 딱 찍어요. 네, 대표이사 가서 그 외국 교수하고 사진 찍을 때 그 외국 교수는 내 연구자금 좀 대어준다니까 아니면 내가 연구한 것과 콜라보가 잘 되면 좀 서로 도움이 될 수 그렇죠.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얼마 줄 건데 했을 때 이 기업도 지금 당장 주긴 애매하잖아요. 그 교수의 기술이 안 필요할 때가 사실 많거든요. 네, 네. 사진 한 장 때문에 관리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 뭘 한다? 좋은데 밥 사드리고 한국 한두 번 놀러 오게 해드린 다음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쓱 MOU 내는 하는 거죠. 아 어디 뭐 네. 연구소와 네. 어느 뭐 세계적인 명문 어떤 분야의 생화학 분야의 명문 대학인 피츠버그 대학과 우리 연구소가 MOU를 체결해서 뭐에 대한 공동 데이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데이터 구축한다는 게 엑셀 5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흔들리거든요.
예. 네. 그러고 그런 수주나 이런 것들을 공시자료로 적극적으로 보도자료까지 써가지고 알리잖아요. 뭐가 있구나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필터링하기 위해서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국내 다른 바이오 분야 전문가들에게 이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저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실현 가능한 겁니까? 라고 할 때 참으로 안타깝게도 바이오는 크로스 어떻게 보면 뭐라 할까요? 그 체크가 안 돼요. 네네. 무슨 얘기냐. 같은 의사인데도 비뇨기과 의사와 네. 안과 의사는 용어가 달라요. 아. 그래서 어느 수준 이상이 넘어가면 대화가 안 돼요. 사실 저희 경제 파트도 그래요. 뭐 금융 분야의 전문가하고 예.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든가 노동 분야의 전문가들은 주로 쓰는 경제 용어와 터미널로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전혀 안 돼요. 예. LTV, DTI, 그럼 부동산 쪽은 그건 너무 쉬운 용어인가? 네. 하여튼 뭐 이럴 수 있지만 우리 금융 상품 중에서 미니본드가 어떻게 돼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금융과 관련 없는 경제학자들은 미니본드는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완전 섹터가 다르면 크로스 체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약을 개발한다라는 건 가장 그 분야에서 프론티어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걔네가 뭐 하려는 건지 어루만질 수만 있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내부 필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수시공지 자료에서 단순히 MOU라든가 단순히 어디 수주 받은 수주를 예상한다 이런 거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이거는 좀 선의 피해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여러 이제 기업분들 중에서 특히 조선 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은 보도자료 내용 가만히 보시면 세계 최초라는 단어가 많이 붙어요. 세계 최초의 드립실을 뭐 수주받았다, 세계 최초의 뭐 이동식 뭐를 뭐 수주받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수주액은 얼마에 상당한다, 상당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세계 최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되게 자랑스러운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 예. 거죠. 왜냐하면 세계 최초는 정확한 표현은 지구인 중에서 그걸 해본 사람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배 만들어 본 적 없고 그런 작은 사이즈의 반도체 만들어 본 적 없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구인 중에서 최초로 했다는 건데 네. 그럼 뭐가 문제냐. 그런 최초로 뭘 만들 때는요. 견적서를 얼마를 써야 되는지? 메뉴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야 우리가 이걸 만드는데 얼마 걸리는 거야? 이것도 개쓰고 만드는 걸리는 기간도 추산이라면 금액도 추산이겠죠. 그럼 이건 한 3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배는? 2조 아닐까? 금액 차이도 커요. 그잖아요. 1조 차이입니다. 1조 차이가. 숫자는 하나인데 엄청난 네, 엄청 차이죠. 금액이 왔다 갔다. 이게 얼마나 걸리지? 이게 성공을 할까? 이렇게 되는데 그럼 계약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를 넘기면 어떤 위약금이 있거나 어떤 뭐가 있거나 이런 조항들이 잔뜩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수주 금액이 때로는 선의의 피해로 과잉 계측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가 수주됐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 회사들 뭐 손해 많이 봤다고 하는데 공기가 늘어나서 네.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그래서 자 공시 자료 중에서 최초로 했다라는 얘기와 금액이 같이 나왔을 땐 그 금액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많다. 요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시자료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네. 정말 꼭 이런 거는 좀 챙겨봐야 한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법적으로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법적으로 의무 공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 공시 내용으로 나온 것들은 반드시 지켜보셔야죠. 주주들이 이거는 모르면 안 되니까 너 꼭 공시해야 돼 라고 하면서 법에서 최소한의 내용을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따라서 의무 공시 내용은 꼭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요즘 워낙 HTS나 모바일 거래가 발달돼서 다 챙겨줍니다. 그런 것들은 꼭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법적 공시 내용으로 나온 것들을 그 단신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두 줄. 네, 그렇죠. 그거 보고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면 꼭 원문을 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뭔지 내가 잘 모르겠다. 뭐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뭐 스트레이트성 기사 말고 이런 뭐 공신력 있는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기획 기사도 보시면 좋겠지만 네. 제일 빠짐없이 살펴봐야 되는 건 공시 원문을 봐라 이 얘기입니다. 다트로 들어가서 네. 공시 원문을 봐야 한다. 네. 그러면 하나 더 나가서 뭐 정기 공시 내용 중에서는 또 뭐를 조금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엄청나게 두꺼운데 그중에서 정말 딱 봐야 될 게 있다.
라고 하면은 몇 개? 주식 투자는 역시 미래에 대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네. 내년도 사업 정만 파트는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히스토리는 모두 어디에 투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냐 하면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여기 다 투여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을 거두는 데 투여되는 구조, 네.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영업이익으로 생긴 돈, 그 다음에 영업이익 말고 영업의 이익과 영업의 손실은 뭐가 있는지를 비교해보면서 이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당기순이익이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어디 그 공장을 매각하다 보니까 영업 외에 수익이 많이 생겨서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셔야죠. 회사 단순히 이익 많이 생겼는데 이게 무조건 장사자 에서 생긴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재무제표에 투영돼 있으니까 재무제표를 견실하게 보는 것 노하우는 익히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걸로 흐름이 딱 보여서 특별한 이상이 전년 대비 없었다라고 네. 판단이 되면 그러면 뭐 바쁘신 분들이라면 네. 바쁘신 분들이라면 내년치 전망으로 넘어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투자 게시판 보면은 니네는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서 왜 안 알리냐 뭐라고 하더라고. 회사마다 상황이 달리는 것 같은데 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알리고 단기적으로 이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도움이 돼요? 제가 아는 CEO 중에서 좋은 소식이 있는데 안 알린 CEO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기치 않는 호재가 생겼는데 그건 얘기를 예기치를 못한 거예요. 아 정말 예기치 못해서? 예. 몰라서 못했다. 예. 네. 그러니까 갑자기 시장 상황이 바뀌어버려가지고 내 제품에 대한 큰 어떤 호재가 생긴 거죠. 네. 이거는 본인도 못 알린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19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랑 똑같았어요. 공시자료가 찌라시였어요. 네. 홍보하기 바빴어요. 그게 뭐냐? CEO들이 모두 원하는 건 홍보예요. 좋은 거는 어떻게든 더 알리고 더 자주 알리고 부풀려서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집단소송 제도로 못하게 막아서 부정적인 걸로 돌린 거고 그런 집단소송 제도가 원활하게 발달되지 않은 모든 나라의 공시제도는 다 긍정 뉴스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뜻하지 않는 호재였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적합하다. 그리고 기업들, 어떻게 적어도 CEO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을 자꾸 알려서 내 어떻게 보면 임기도 연장받고 싶고 연봉도 올리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까지 저희가 뭐 금리, 통화, 그리고 환율, 뭐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공시까지 이렇게 뭐 많은 내용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부분 저희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혹은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신 거니까. 투자를 할 때 혹은 지금 투자를 해놓은 상태일 때 좀 더 개선할 수 있을지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예.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지금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기술 계속 대두되고요. 그 기술로 인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전통 산업은 그 구조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듣보잡 사업 비즈니스 모델 들고 오는 회사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석박사 과정 할 때는 앱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었고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이런 단어조차도 없었고 그런 공유 경제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슬을 깨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목걸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구슬을 깨야 되는데 어떻게 깰 수가 있느냐? 정말 하나하나 깨야 돼요. 하나하나.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처음에 이것도 일종의 공부가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하다 네. 보니까 제일 관심이 많은 것부터 하나씩 그냥 살펴보세요. 너무 성급하게 다 알아야지 하고 하면 재미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뭐 ICT 나이가 많아서 ICT 분야 이런 거 잘 알지도 못하겠고 난 전통적으로 부동산 좋아했고 부동산과 관련된 건설 회사나 이런 건설 기업들은 관심이 있어요. 그럼 그거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건설이라는 섹터를 알게 되고 아 그것 때문에 앞뒤로 붙어있는 전후방 사업을 알게 되거든요. 건설 기자재라든가 경유나 이런 원유 가격의 추이 이런 것들이 아파트 건설 경기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또 알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원유나 경유 추이에 대해서 또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게 되고 근데 원유나 경유 추이에 관심을 두는 또 다른 회사들이 또 정유사구나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재미있어 할 만한 어떤 회사
회사도 되겠고 산업도 괜찮고 아니면 어떤 경제 분야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하나 두시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걸 크게 권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굳이 이걸 옆으로 늘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난 그거 하나만 잘해보고 싶다라고 해도 아유 그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업계 최고수가 된 사람도 천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옷을 찾아보셔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거를 굳이 할 필요는 말고. 없다. 네. 네, 교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뭐 지금 잘 나가는 그런 종목 혹은 뭐 투자처 말고도 관심이 많은 것부터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금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주제를 이렇게 다섯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뭐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좋은 경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은 또 교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종호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